안녕하세요, 램블이에요. 지금 제가 6월 달에 16대 8 간헐적 단식 다이어트 1주년 기념으로 3kg 감량에 도전하고 있어요. 1주 차에 좀 식단 관리를 열심히 하고 2주 차도 이어서 하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한총 3kg에 1.7kg 정도를 빠지고 지금 조금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식단 관리를 하면서 체중을 감량할 수 있었던 가장 성공 비법이 바로 밀프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밀프랩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뭔가 이렇게 아, 오늘 뭐 먹지? 아, 오늘 좀 너무 시간도 없고 만약에 바쁘고 힘들어서 후다닥 뭐 먹을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했을 때 밀프랩이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으면 뭐 샐러드부터 시작해서 뭐 메인까지 정말 뚝딱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계속 밀프랩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맛있는 밀프랩 네 가지를 소개하려고 해요. 오늘은 지금 제철을 맞이해서 정말 맛있는 토마토를 가지고 사 먹는 소스보다 더 맛있는 만능 소스인 토마토 소스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이렇게 단백질, 식이섬유 챙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렌틸콩 삶는 법, 그리고 램블 파프리카 오이김치, 그리고 램블 오이 피클까지 맛있게 요리 시작해 볼게요.
짠! 레시피 잘 보셨나요?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네 가지 레시피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런 토마토 소스는 정말 만능이에요. 우리 당연히 좋아하는 뭐 파스타, 그리고 볶음밥, 그리고 뭔가 이런 오믈렛이나 계란 요리 곁들여도 정말 좋고요. 아니면 뭐 샌드위치, 뭐 피자. 우리 토마토 소스만 있으면 해 먹을 수 있는 요리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오늘 소개했던 것처럼 어떤 이렇게 설탕을 넣지 않고 만들었지만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토마토 소스를 활용한 레시피도 앞으로 계속 제가 연재해 드릴 거고요. 하고 오늘 오이피클. 오이피클에는 청양고추를 정말 많이 넣었잖아요. 근데 제가 피클에도 설탕 없이 담그고 있는데요. 요즘처럼 이렇게 더울 때는 약간 이렇게 매콤하고 새콤하고 이런 아삭한 이런 반찬들이 있으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오이피클을 활용해서 단순히 곁들인 반찬이 아닌 메인 요리도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오이 파프리카 김치. 요즘 오이도 그렇고 파프리카도 그렇고 가격이 정말 착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는 김치로도 활용하시고 샐러드로도 먹을 수 있게 꼭 한번 만들어 놓으시고요. 하고 렌틸콩. 렌틸콩은 저렇게 500g씩이나 우리 삶으면 양이 훨씬 더 늘어나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삶아놓지? 라고 아마 생각하실 텐데 제가 이렇게 밥에도 넣어서 해서 먹어보고 하니까 밥에 넣기보다는 얘를 따로 삶아서 얘를 활용해서 만들어 먹는 게 식감도 그렇고 훨씬 좋더라고요. 그리고 렌틸콩은 뭐 마늘을 넣고 삶기도 하고 뭐 식초, 뭐 소금, 레몬즙 이렇게 다 넣기도 하는데 저는 여러 번 삶아 보니까 그냥 가장 순정인 그대로 삶아서 다음 요리에 활용하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만들었던 밀프랩을 활용해서 제가 또 어떻게 건강하고 맛있게 먹고 있는지 다음 영상에서 레시피 올려드릴게요. 혹시 아직 램블부부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해서 건강하고 맛있는 레시피도 꼭 받아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